처음에 반응은 피해가는 분들도 계시고 와, 나 네 팔로워다 하면서 막 알아보는 경우도 계시고 되게 잔인한 영화 좋아해요. 공포 영화, 무서운 만화책 많이 보고 이건 또 제 또 다른 나. 네. 저는 제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윤다인이라고 합니다. 공연이나 영화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. 사람한테 그리는 게 좀 익숙해졌고 다른 몸에 해보다 보니까 나의 몸에 직접 표현을 하면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제 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. 얼굴을 일기장이라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면서 내가 느꼈던 뭐 감정, 심리 상태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그림으로 좀 많이 그렸어요. 되게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되게 당당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내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똑같은 얼굴로만 살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무표정의 얼굴을 좀 많이 그렸었어요. 눈이야말로 그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사실 우리가 눈을 이제 가지고 살지만 보이는 것도 왜곡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눈이라는 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. 요즘은 약간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 자신을 사진에 담고 이걸 더 즐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자신감을 많이 얻은 케이스 같아요. 정말 가장 자기다울 때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저의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맨 얼굴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또 다른 저의 모습이니까 진짜 나의 개성이나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색깔을 보여줄 때가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